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개시 9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반면 쇠고기 등 캐나다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늘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축산농가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됩니다. 이날 협상 타결에 따라 캐나다는 현재 6.1%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직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합니다.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단계적으로 낮춰 없애야 하는데요. 한국의 캐나다 수출 가운데 자동차의 비중은 42.8%, 22억 3천만 달러에 이르며 캐나다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 5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FTA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FTA를 타결한 호주와 마찬가지로 축산 강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국내 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FTA가 모두 내년 중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께는 호주산, 캐나다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일제히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축산 강국과의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농가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3차 변론에서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와 진보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의 위헌성을 놓고 다퉜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 참고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유동열 전 치안연구센터 연구관은 진보당이 추구하는 코리아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진보당의 통일 정책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보당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은 북한의 고려 연방의 선교 조건과 일치한다며 그 근거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진보당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는 참고인이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은 북한의 통일 노선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해지,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은 정부 입장이나 정책과 일부 다른 주장일 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진보당의 운영 원리인 민주 집중제 등을 놓고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날 헌재는 진보당 인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 수사 재판 기록을 헌재에 제출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 송부 총탁은 위법이라는 진보당 측의 이의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는데요. 이에 따라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기록을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뒤 양측의 의견을 참고해 증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4차 변론은 4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단층입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간첩 혐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이번 간첩 사건 당사자인 유 씨를 직접 불러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 씨는 이 같은 요청에 민변의 김용빈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검에 위치한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안 등 복지 3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안을 고수했으나 야당은 같은 대상의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2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소속 전공의까지 휴진 참여가 결정되면서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부터 시작될 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한 셈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우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보수학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 지 8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어제 캐나다와의 FTA가 체결됐습니다. 자동차 전자는 웃고 농축산업은 울고는 이젠 FTA 공식처럼 돼버린 것일까요? 한국이 자동차와 공산품 시장을 넓히는 대신 소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사실, 농민들의 설자리만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